면허치 등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운전 전문가 하실입니다. 이번 교육 강의는요, 앞에 보이시는 교차로에서 정지선이 두 개 있는 이중 정지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. 4시간 전에 울산 면허시험장 B코스에서 시험 보신 분이 이렇게 이중정지선이 있는 곳, 삼거리에서 이중정지선이 있는 곳에서 요 앞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에서 적색으로 바뀌어서 요 정지선까지 앞으로 당겨서 실격됐다고 하셔가지고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먼저 교육 강의를 하기 이전에 그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제가 영상 촬영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요 신호등을 놓쳐버렸어요. 횡단보도 신호등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요걸 놓치고 설명한 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.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이 교육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영상 앞머리에 이런 말씀을 꼭 드렸죠. 영상은 참고로만 활용하시라고 자막에도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교육 영상을 찍다 보면 미세하게 사소한 걸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, 혹시 이렇게 이중정지선이 있는 곳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도로주행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런 똑같은 구간이 있다라면 저한테 좀 제보를 해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바로 편집을 해서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교육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중정지선 이제 경력자분들도 많이 틀리고 전문학원 강사님들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. 실제로 자, 신호등이 우선 자 여기 보면 1번 신호등이 있고요, 여기 멀리 2번 신호등이 있고 저 멀리 3번이 있습니다. 가끔 1번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, 1번이 없다고 해서 여기 오른쪽 보이죠? 세워져 있는 세로 신호등, 요 신호등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. 신호등 체계가 약간씩 다릅니다. 저희 오산 도로도 보면은 여기 이중정선이 있는데 위에 신호등이 따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. 자, 이 정지선의 뜻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. 정지선은 그 신호가 행해지는 곳에 있으면 그 정지선에서 그 신호를 준수하라고 뜻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정지선이 있어요. 근데 신호등이 있어요. 빨간불이에요. 그러면 여기 정지를 하셔야 되고, 여기 보행자 신호등이 있으면 보행자 신호등이 뭐 적색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초록색이면 당연히 가면 안 되는 거고요, 사람들이 걷느니까. 적색이라도 요 위에 신호등이, 이 정지선 바로 위에 신호등이 적색이면 앞으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. 가끔 여기 서 있으면 우회전하는 차가 빵빵 하는 경우 있죠. 앞으로 당기라고, 저 앞에까지 길이 있는데 왜 안 당기냐고, 당기라고 하고 요 우회전 하겠다고 빵빵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. 요때 가시면 요 신호 위반이에요. 그래서 블랙박스로 신고하거나 사고 나면 신호 위반 처리가 됩니다라는 거 이거 명심하시고. 그래서 자, 첫 번째, 여기 신호등이 적색이면 이 정선에 무조건 정지를 해서 이 신호등이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. 이 횡단보도 신호의 유무에 관계없이, 아셨죠? 이 신호가 초록불이 될 때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. 이 횡단보도 신호의 유무에 관계없이요. 자, 두 번째는 이 신호등이 없습니다. 신호등이 없고 요렇게 횡단보도 신호등하고 보조 신호등만 이렇게 있어요. 요때도 마찬가지 이 보조 신호등을 따르셔야 됩니다. 이 보조 신호등이 적색이면 앞으로 당기면 절대 안 된다. 초록불이면 당기셔도 됩니다. 단 이 적색불이 가끔 들어왔다가 전멸로 바뀌는 곳도 있어요. 전멸로. 저희 오산에도 있습니다. 적색인데 갑자기 한 5초 뒤에 적색 전멸로 바뀌어요. 깜빡깜빡깜빡. 그럴 때는 여기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하셔도 됩니다. 이해되셨죠? 진행하셔도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여기 신호등이 없어요. 그리고 이 보조 신호등도 없어요. 근데 앞에 신호등이 적색이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이 앞에서 우선 뭐 정지하셔야 돼요. 그냥 가시면 안 돼요. 횡단보도가 적색이라도 그냥 가시면 실격이에요. 무조건 이 앞에 멀리 있는 이 두 번째 정선에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우선 이 횡단보도 앞에는 일시 정지. 정지하고 좌우를 살피고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어요. 그럴 때는 초록불이든 적색불이든 앞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. 단 시험장마다 횡단보도 초록불 때 당기면 또 실격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시험 전에 꼭 문의하셔야 됩니다.
아셨죠? 자, 다시 말씀드립니다. 여기 신호등이 없어요. 보조 신호등도 없어요. 횡단보도 신호등만 있어요. 멀리 적색 들어왔어요. 그러면 멈추고 좌우 확인하고 횡단보도는 초록불이에요. 하지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그때는 요 앞에까지 당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해되시죠? 다만 시험장마다 약간의 기준이 틀릴 수 있으니까 확인을 꼭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.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, 자, 이중정지선 바로 위에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호를 무조건 따르세요. 자, 이중정지선이 있는 경우 이 신호등이 없더라도 보조신호등이 있으면 보조신호등을 무조건 따르세요. 이 보조도 없고 이 보조신호등도 없고 위에 신호등도 없을 때는 좌우 확인을 하셔가지고 보행자가 없으면 요 앞에까지 당기셔도 되는데 시험장마다 약간 기준이 틀릴 수 있으니까 꼭 시험 전에 문의하시고 당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떨어지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고요. 앞에 말씀드렸듯이 혹시 이런 곳 잘못 제가 설명한 곳이 있으면 꼭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편집해서 다시 영상을 재편집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그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. 저의 긍정 에너지가 잘 전달돼서 다음에는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교육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슈렛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